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한파리입니다. 우당탕 난장판이 떠오르고 있죠. 덩치 큰 남성들이 마구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. 인기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양 몰디브 공화국의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여소야대 정국인 몰디브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새 장관 4명을 새로 임명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.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서로 잡아 끌었고 어떤 의원은 트럼펫까지 꺼내 불면서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. 이렇게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는데요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째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. 두유노 여의도 추태 의원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. 이럴 거면 이제 의원 뽑을 때 후보별 격투 능력치도 공개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.